이용범 인천시 의원이 해양환경공단을 인천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습니다. 이용범 의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이야기 나눠보죠. 의원님 반갑습니다. 해양환경공단의 인천시 이전,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? 네, 그 필요성은 이렇습니다.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통하는 해양 도시입니다. 예를 들어서 군사적, 영토적, 생태 자원의 가치가 매우 높기도 합니다. 인천이요. 네. 그래서 공공기관이 인천에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인천으로 꼭 이전해야 된다는 게 우리 300만 인천 시민들의 생각이고 저의 생각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요.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이 16곳이 있는데요. 이 중에 서울에 4곳이 있습니다. 부산은 6곳이나 있습니다. 근데 네. 인천은 해양항만공사 한 곳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도시 균형 발전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인천으로 꼭 와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. 그렇군요. 해양환경공단이 인천시에 들어서게 되면 어떤 좀 기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? 첫 번째로 보면은요,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점이 있습니다. 바다에서 이제 사고 났을 때 해양경찰청이 먼저 가서 처리하는 것보다도 해양경찰청과 해양환경공단이 두 기관이 빠르게 협업을 해서 처리한다면 신속 정확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첫 번째 그게 좋고요. 두 번째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꼭 인천으로 와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. 다른 인천시 의원들도 이 의원님의 그 시위에 동참하겠다라는 의사를 전해온 걸로 아는데요. 앞으로는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? 네, 저희가 계속적으로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제가 이제 1인 시위를 하는 걸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자기들도 힘을 보태겠다. 그래서 자기들도 릴레이로 1인 시위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내일 제가 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하고요. 그 다음에 또 동료 의원들이 다음 주부터 계속 1인 시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잘 알겠습니다. 말씀 여기까지 듣죠. 이용범 인천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